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제 주변에는 캄보디아인 20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원에 수강하러 오는 수강생들, 직원들, 그리고 강사들 대부분이 고향은 시골에 있고 프놈펜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프놈펜에 직장을 갖고 있는 이런 현지인들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원룸의 렌트비는 한 달에 얼마나 할까요? 이런 점들이 궁금해져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2주나 한 달 살기 등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요. 현지인들이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이런 숙소는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좀 열악하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현지인들의 삶을 엿보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요, 외국인들이 거주할 만한 그런 원룸,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섭외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그럼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원룸, 영상으로 구경해 보겠습니다. 고고! 월 $500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의 자취방입니다. 월 $500면 캄보디아 20대 치고는 벌이가 많은 편인데요. 월세로 이 집에 $80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프놈펜 시내 중심부와 가까운 센 속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는 오토바이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2층에 있으면 바람도 잘 불고 선풍기 켜면 시원하고 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혼자 살고 있지만 이 원룸 단지에서 두 사람이 동거를 하거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이 거주를 한다고도 하네요. 원룸 건물을 봐주는 경비가 아래 있고 오토바이 주차비로 매달 $5씩 낸다고 합니다. 전기세는 약 5,000 yen. 전기세가 왜 이렇게 싸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캄보디아 전기세 비쌉니다. 현지인들이 전자제품을 거의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방이라면은 제가 만약 캄보디아에서 혼자 저렴하게 아끼고 살고 싶다면은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만 변기 뚜껑이 없고 그런 점들은 좀 보완해야겠지만요. 네, 그럼 다음은 월 $25, $30짜리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방보다는 훨씬 더 외곽에 위치해 있대요. 프놈펜시에서 교외 쪽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있는 원룸촌. 렌트비는 월 $25밖에 하지 않네요. 캄보디아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공장 근로자들이나 건설인부, 그리고 대학생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이곳의 렌트비는 $30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 집은 옆방과 방음이 되지 않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옆집 통화 소리도 들린대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 살고 있는 직원의 전기세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수도세도 1000원 정도 나온답니다. 오토바이는 1층에 세워두는데 주차료로 한 달에 $5를 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세로로 찍혔네요. 월 $30짜리 하숙집인데요. 아래는 주인집 가족이 살고 나무로 지어진 2층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렌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묵고 있는 저희 직원은 혼자서 살고 있고
여기 묵는 사람들은 모두 인근 대학교의 대학생들이라고 하네요. 화장실은 방에 딸려 있지 않고 2층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4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합 월 2만 리엘씩 고정입니다. 오토바이 주차비는 없습니다. 마당에 세워두면 되고 집 주인이 주차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집의 형태는 전에 올려드린 바 있는 플랫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혼자 올라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 하나를 렌트해서 지내기도 하네요. 저는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어요. 앞으로 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로나였습니다. 주무리 빌리에요. 바이바이.